바이탈과에 관심이 있었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멋있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들을 기회가 기존에 없었다면 이제는 많아졌다. 저는 본과 3학년 진학 예정이었고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저는 지금 옛날부터 해온 학원 알바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학원 알바에서 번 돈으로 용돈도 좀 하고 조금 떼서 제 앞으로 뭐 이것저것 할 때 필요할 공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학기를 제출하면서부터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좀 고민했었고 당시가 본과 1학년, 2학년까지가 의대생 생활 중에서 가장 공부의 버든이 높은 시기였고 처음엔 적응이 힘들 만큼 제가 원했던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해서 좀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제 좀 손 돌렸다 하던 시기였어서 안 그래도 개강이 무섭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쉴 겸 공부 외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혹은 공부를 더 한다면은 앞으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자라고 휴학을 결심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든 올해 안에는 학년만 올라갈 뿐 제대로 배운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의사면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환자를 지킬 수도 또 제 법적 신분을 지킬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전반적인 흐름 면에서도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니까 나 혼자 들어간다는 좋은 글씨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게 환자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강하고 지금 이대로는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교육받고 공부한 다음에 진료 현장에 나가고 싶고 천주교 재단과 관련해서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봉사단체가 있고 그곳에 제가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할 때 옆에서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제가 달달 외운 대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것 같은데 불확실하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상기가 되고 혹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어들이더라도 그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재돼서 밀어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경험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좀 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은 다음에 진급을 하든 평가를 받든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의대생 입장에서 많이 몰랐던 주제였는데요. 그냥 기사로만 몇 번 접하고 과연 응급의학과 수업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1년차 선생님의 그 법적 문제 등이 다뤄지긴 했지만 그냥 크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불거지고 나서 선배 선생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인생 경로를 내가 따라간다고 대입을 해봤을 때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누군가는 걸리겠거니 했지만 그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보냈던 의대생들한테는 몇몇 친구들 빼고는 다 당연히 인턴하는 거고 당연히 레지던트 하는 거고 당연히 그 경로에서 이제 후배가 내 윗년차 있으면 서로 불평해지니까 분위관도 그 졸업하고 가는 거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탈하려고 하면은 이제 굉장한 리스크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시기는 확실히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느낍니다. 뭔가 당연한 것들이 없어졌고 각자 생각에 따라 각자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당연하게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를 따는 것이 가치가 있게
그것이 개혁이라고 느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관념은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했던 것 같고, 사실 삼수를 해서 인생에 주급한 컸던 부분들도 내 인생에서 그렇게 치고 보면은 이제 대략 제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부터 10년 후에 찾아온다는 생각에 좀더 조급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학교 졸업한 데 드는 2년 빼고 나머지 약 8년 정도가 군대를 그냥 일반병으로 간다 해서 2년 빼도 한 6년 정도를 본 듯한 기분도 있어서 좀덜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미 자리 잡은 많은 특히 공공 분야의 서비스들이 사람을 갈아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저도 KTX를 자주 타는데 이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되게 싸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타고 있고, 시간도 보면은 가끔 사고 나는 거 아니면은 다제 시각에 와서 제 시간에 출발하니까, 그런 공공 서비스 분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에는 분명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들이 뭐 경쟁 싫다, 아니면 뭐 미국처럼 가자, 영국처럼 가자, 어떤 나라를 찍어놓고 가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될 수 없고 비합리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는 현재의 틀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라는 것에 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미국 의사의 삶이 좋다면 뭐 그것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대우를 바라는 요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업계에 속해 있다면 똑같이 바라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저도 다른 업계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요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절히 조율 가기를 바라고, 그게 적절히 조율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나쁜 결과가 초래되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될 부분이지, 뭐 악마화가 일어나고 있다 혹은 그것을 멈추라라는 요구 자체가 다소 무리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그다지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하게 결과로서 얘기해보자 라는 태도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일이 일어나 버려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증원된 학교들 중에서도 뭐 제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는 여차저차 뭔가 굴러갈 것 같다 싶은 학교들이 있고, 저 학교는 정말 힘들겠다 싶은 학교들이 있어서, 정말 힘들겠다 싶은 학교라면은 졸업 직전이 아닌 이상 저는 무조건 그럴 것 같고요, 저라면은. 본과 1학년쯤부터는 다른 쪽에 준비를 하겠지만, 내과라면은,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수능은 다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학교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수능을 못 본다고 해서 뭐 리스크는 없고, 성공했을 때 리턴은 확실하니까 무조건 올바른 정책 시행의 진통이든 뭐 정책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든, 이 끝에 뭔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의료 체계로 거듭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렇게 뭔가 정책적인 단위로 논하기에는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더 빠른 시기에 더 좋은 진료를 받았을 때그 좋은 예우가 기대됐던 환자들이 또 분명 있을 텐데,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죽음이나 나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더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 교육적으로는 유급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대학과 협의하는 그런 장관님, 방안은, 말씀을 책임지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이 인원이 다 유급되면 7,700명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당연히 안 돌아온다고 하지 않. 제가 이 얘기 복지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교수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